자, 그래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준비한 마술은 이제 드디어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오늘 정말 기다려졌었거든요. 아, 저도 물론입니다. 네, 슈기님만을 위한 마술입니다. 네, 와. 촬영 와.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절대로 이제 뭐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오해했다면 때려쳐도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상형. 남자답고 매력적인. 남자답고 매력적인. 후아! 얼굴은 후아! 안 보시나요? 얼굴은? 네. 얼굴을 안 보신다고요? 네. 굉장히 남자답고 매력적이고. 쌍꺼풀이서 안 돼. 아, 쌍꺼풀 있는 사람 싫어하세요? 아, 바람둥이기 네. 때문에. 아, 없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형을 이제부터. 혹시 이상형 만나보신 건 있나요? 만나보신 아니, 없어요. 한 번도 없었죠. 잘 됐습니다. 왜요? 오늘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이분의 이상형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네, 네, 진짜 정말이에요. 정말 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형을 만들어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네, 있습니다. 봉투가, 만들어 드릴 텐데, 이 봉투는 이따 이상형을 만들어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봉투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잠시, 맡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상형을 이제 만날 때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옷차림을 정할 거예요. 네. 이쪽으로 한번 네, 좀 골라주시겠어요? 네.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샘플. 와우. 네. 여기다 이제 네, 얼굴은 네, 신경 안 쓰셔도 네, 얼굴 신경 안 쓰신다 했으니까 네. 옷에 이제 네. 색을 칠해주실 건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반팔 티가 있고 넥타이, 멜빵, 바지, 양말이 있습니다. 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넥타이, 멜빵, 티, 반바지, 양말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색칠을 해주실 건데, 여기 보면 펜이 있잖아요. 펜을 하나 꺼내서 색칠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통에다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마지막,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깐만 네. 기다려주시고, 저희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일단, 네. 아, 네네. 안대를 이제 확인시켜드릴게요. 안대를 네. 준비했습니다. 안대. 안대 어떤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번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힘이 있는데 네, 아무 이상이 없죠. 저희가 눈을 가리도록. 아, 좋네요. 이거 수면 안대로 해주겠다. 네. 안 보이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렇게 절대 보이지 않는 안대입니다. 자, 저희가 일단 뒤로 이동할게요. 네, 네, 뒤로 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아, 근데 또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 저도 저도. 네, 네, 저도 저도. 네, 저도. 저도 두 분도 네. 뒤를 도와주십시오. 네, 다 보지 않고 네. 자, 안대를.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슈기님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신호 한번 하시고 자, 저희가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펜을 이제부터 하나 꺼내서 네. 카메라에 비춰주십시오. 네. 시청자들이 잘 보일 수 있게 무슨 색인지 잘 보일 수 있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여주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펜으로 바지에 색칠해 주십시오. 바지요? 네. 네. 바지에 색칠해 주신 겁니다. 바지에. 자, 이상형을 잘 생각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색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칠을 다 하시면 다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좋습니다. 네, 다 했어요. 네, 네, 그럼 뚜껑을 닫아서 옆에 쓰레기통에 버려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그다음 펜을 하나 집어 주십시오. 집으셨나요? 네. 네, 집으셨으면은 네, 시청자가 잘 보일 수 있게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펜으로 말이죠. 넥타이에 색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넥타이. 넥타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자의 상징. 어떤 이런 남자. 아, 죄송해요. 네, 네,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고. 네. 그리고 펜 하나 또 집어 주십시오. 드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잘 볼 수 있게 시청자분들에게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펜으로 양말에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양말이요? 네, 네. 양말에. 색칠 다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다 했어요. 네, 그럼 옆에 쓰레기통에 버려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펜을 하나 집어 주시고 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네, 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펜으로 T에다가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네, T에 색칠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네, 색칠 공부를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네, 보고 네, 슈기님의 네. 색칠 공부
네, 다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꼼꼼하신 편이신가 봐요. 네네네네. 네, 네, 다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펜 하나 들어주시고 자, 잘 보일 수 있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게 잘 보이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펜으로 멜빵에 스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 펜인가요? 더 남았나요? 마지막 펜. 마지막 펜이죠. 아, 마지막.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없는 네, 없는 거죠? 자, 이제 네. 안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대를 벗고 네, 네, 네. 나머지 펜으로 네, 다 남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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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래 걸렸죠. 네. 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와. 아. 네. 상큼하네요. 네. 네, 여러분. 네. 알록달록. 네. 알록달록. 자, 네, 잘 잡아주시고. 자, 이 그림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색깔을 집어서 이제 색칠해 주셨습니다. 그죠? 네. 눈의 의지대로. 네. 저희는 눈을 다 가리고 있었고요. 아,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그 봉투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봉투는 여기에 있었죠. 네, 봉투를. 네. 자, 이 봉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상형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분의 이상형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아, 뿅. 네. 제가 사람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말씀을 안 했잖아요. 네, 네, 네. 이상형을 네, 만들어 드린다고. 네. 자, 한번 미리 예언해 온 내 봉투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초록색 티에 네. 노란색 네, 넥타이. 넥타이 주황색 멜빵. 여기 있습니다. 와! 와!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와 A A 네 댓글 뭐냐 네, 뭐냐 내 네, 채팅 네 연습 좀 더 아,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 봉투 안을 또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 이거 궁금하시나요? 이거 여기 보여. 네네. 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 봉투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도 되겠지? 네. 모두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저희는 들어주세요. 이분의 이상형을 미리 알고 똑같은 티와 어떻게 넥타이, 멜빵, 바지, 양말을 모두 넣어왔습니다. 와. 와. 아니 신발이 지금 검은색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있는데. 아, 신발. 아. 아, 신발은, 신발은 검은색은 매직은 없었던 거죠? 네, 네, 검은색 매직은 네, 없었던 건데, 네, 네, 네. 애가 신발을,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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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네. 아, 그래 여기서 끝이 하면 끝을 내리면 좀 그렇겠죠. 이제 이상형을 만들어 드린다고 네. 했는데 정말 이상형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상형? 네, 만나고 싶어요. 그 아, 진심으로 멋있고 네, 매력적인 아. 외모가 어떻게 생긴? 외모는 아예 진짜 안 봐요? 네, 그냥 남자답고 매력적인 남자답게. 아, 남자답게. 알겠습니다. 만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자, 이쪽으로 와 주시고 앞으로 와 주시고 자, 이제 네. 눈을 감아 주십시오. 눈 감으셔야 돼요. 눈 감으셔야 합니다. 눈 감아 주시고 꽉 감아 주시고. 자, 이제부터 신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본인의 이상형을 떠올리면서 아. 들이마시고 내쉬고. 멋있고 매력적인 남자.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집중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자, 신호흡을 하시고 멋있고 매력적. 혹시 이상형이 나타나면 네.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정우. 하정우. 네. 하정우, 정우. 하정우 알겠습니다. 하정우. 이상형. 아, 하정우를 닮은 네 이름이 하정우인 남자답고 매력적인 남자. 하정우 한번 불러볼까요? 하정우. 하정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하정우. 더 크게. 하정우. 아, 아직 참. 더 크게. 하정우. 뒤에 봐주십시오. 하정우입니다. 하정우야.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우리 한번 네. 자, 중요한 건 이 옷이 똑같다는 거 지금 네
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봐야겠죠? 네. 정말 똑같죠?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직 브라더스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호 최신혁군이었습니다. 와. 정말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했죠? 아, 대박이네. 대박이네요. 미리 얘기해 준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아, 절대 아니죠. 절대. 왜 저렇게 그렸어요, 하필이면? 그냥 진짜 끌리는 대로 했어요. 그냥 아이고. 생각했다가도 그냥 딴 거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되게 맞춘 겁니까? 네. 어, 이거 마술이 아닌데 이거는. 아, 이게 몇 번 있는 거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BJ분들이랑은 이 진행 외에는 절대로 맹세하는데 진짜 얘기 안 했어요. 마술 외 마술이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마술의 결과가 뭐인가? 절대 사전인 합의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와, 근데도 막 여기 뭐 주작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힌트 좀 주세요. 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힌트 좀 그냥 감이라도 느끼게. 잘하시면 됩니다. 잘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이 매직 브라더스 마술을 기념해서 퀵뷰 한 번 더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퀵뷰 막 네, 시청자 여러분 응원액을 네 응원액을 응원액을 남겨주신 매직 브라더스라고 써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퀵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브라더스입니다. 박민호 최신혁 군의 매직 브라더스. 자, 쓰신 분을 한해서 아유, 저희가 퀵아 네, 갑자기 또 속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역시 우리 한국인들은 선물에 그냥 엄청나네요. 그냥 퀵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퀵뷰를 지금 매니저님이 준비하고 쏘고 있습니다. 수천 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죠. 야, 뒤에서 봤는데도 트릭이 안 보여. 그럼요. 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 네네네, 360도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와. 퀵뷰를 쏘는 동안 이제 이 방송에 대해서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웬 뭐 마술쇼냐 이게 아니고 오늘 하루만을 위한 특별 방송국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이 아프리카 TV와 함께 시청자들과 함께 제가 로또 방송 전에 로또를 수동으로 번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그것이 오늘의 1등입니다. 말도 안 돼. 1등입니다. 오늘 그럼 진짜 못 믿겠어요. 네. 예전에 나 비슷한 거 외국 방송에서 본 적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에 어떤 아저씨가 로또 뭐 번호를 맞춘 데 복권을 그래 금고에 넣었었나 했는데 맞추더라고. 네, 맞습니다. 깜짝을 내서 나.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심리 마술이나 어떤 통계나 수학에 능한 마술사들이 로또 1등을 예언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는 영국에 있는 대런 브라운이라는 심리학자이자 마술사가 로또 1등을 BBC의 도움을 얻어서 생방으로 맞췄습니다. 이건 무조건 생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녹화면 다 뭐 짰다 막 하도 그 사실 이 방송 포맷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BJ분들과 야외 가서 녹화 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분 생각, 막 생방송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과 하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아니다. 그냥 아예 생방송 창으로 열어서 그냥 맞추는 것이 제일 낫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내린 거거든요. 사실 그 대런 브라운이랑 마우스사도 역시 로또 1등을 BBC의 도움으로 그때는 이제 로또가 BBC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로또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맞추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럼 부자 되시겠네요? 그렇죠. 저는 뭐 돈 떨어지면 매주 그냥 1등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아까 검은 색깔 매직은 못 사시고 이렇게 검은색 매직이요? 신발. 아, 신발. 이게 신발은 이제 매직이 없는 거니까 얘네들 깜빡하고 안 칠한 거죠. 예언을. 네. 바보들이죠. 이제 매직 브라더. 바보들이요. 바보들. 자, 채팅창이 왜 열려있는 거죠? 너무 흑주해갖고 매직 브라더스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아, 그렇죠. 지금.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는 방송만 하고 다음 주에 보는 좀 공유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되게 친했으니까. 네, 네, 친했으니까. 자, 그래서 퀵뷰를 생방송 종료 후에 퀵뷰 당첨자 100분을 공식 방송국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랜덤으로 또 드리기 때문에. 네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랜덤으로 제 공연 티켓도 오늘 드려요. 네, 제 셜록 공연, 이거 네네 말했을까? 네, 제 이 셜록 우리 금융 아트로에 사는 공연 티켓도 막 쏩니다. 이거 약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일반 사람들 이게 무슨 뮤지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매년 매직 콘서트를 진행해 왔거든요. 근데 매직 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아, 뮤지컬 가수분들이랑 함께 아, 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우리금융아트홀에서 11월 28일부터 2016년 1월 3일까지 아, 이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이죠. 그럼 뮤지컬인데 마술도 같이 하는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뮤지컬 이제 아주 유명한 작곡가님들이 다 참여하셔갖고 이제 같이 이제 쇼를 같이 이제 이번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셜록, 말 그대로 셜록 홈즈죠. 셜록 홈즈. 왜냐면 재밌잖아요. 네, 추리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셜록 홈즈는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사실 코난 도일이 쓴 작품의 그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인물이야말로 마술사가 아닐까. 셜록 홈즈가. 왜냐면 어떻게 맞췄는지 설명 안 하면 마술이 되는 거잖아요. 아, 아까처럼 이렇게 옷 예언하고 뭔가 카드를 예언했을 때 어떠한 걸 설명하지 않으면 마술이 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셜록 홈즈를 주제로 해서 이제 저희가 공연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런 추리, 어떠한 수학적 통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 로또 1등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께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 아, 아까 얼핏 듣기로는 이 공연 중에 뭐 이벤트도 있다고. 아, 맞아. 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제 공연장에 오신 여러분들, 네, 티켓 소지자 분들에게 퀴즈를 드려요. 즉석에서. 퀴즈를 보여드리고 사진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그 퀴즈를 푸시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로또네, 로또. 선착순으로. 확률 좋은 로또네. 맞습니다. 예. 가기만 하면.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진짜로 1,000만 원을 쏩니다. 현금 바로 딱 드리는 거예요? 현금으로 드립니다. 뭐 안 떼고. 안 떼고. 세금도 그냥, 안 떼고. 네, 그냥 현금으로 드립니다. 1,000만 원이겠구만. 아, 왜 1,000만 원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오늘 뭐 티켓을 예를 들면 뭐 호응이 좋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하신 분들의 저희가 몇 분 뽑아갖고 공연 티켓도 받아가셔갖고 오셔갖고 퀴즈도 푸셔갖고 1,000만 원도 받아가시면 여러분들도 로또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인증 받아가지고. 그래요, 사람들. 그럼 참 좋을 텐데. 네.